후포항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있습니다. 인근의 죽변항과 더불어 울진군을 대표하는 항구 중 하나죠. 예로부터 해산물이 많이 생산돼 지금도 매년 대게 축제가 열리고 큼지막한 어시장까지 있어 포항이나 부산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이면 배에서 갓 하역된 싱싱한 오징어들이 또다시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는 곳. 6,500. 7,000원. 7,000. 제철이라 오징어 값이 저렴하기도 하지만 경매 역시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예, 끝났어요. 금방 끝나요, 이거는. 이건 지금 팔았거든요. 이건 단가가 좀 비싸요. 비싸서 이건 오늘 못 샀고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은 고기. 이제 완전 그것도 당일발이라서 좋아요. 그걸로 이제 뱉어서도 하면 맛있게 나와요. 후포는 그동안 속초 주문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동해안 최대의 오징어 생산지였습니다. 하지만 바다 생태계의 변화로 속초와 주문진의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하자 지금은 멀리 있는 섬 울릉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 오징어 생산지가 됐습니다. 지금 나가실 거예요? 예. 지금 나가면 언제쯤? 내일 아침 어제 저기 예. 아침 7시에 들어왔다는 윤용섭 선장의 배가 출하를 마치자마자 곧장 바다로 향합니다. 지금 33톤 배를 끌기까지 윤 선장은 무려 52년 동안 오징어를 잡아왔습니다. 윤 선장에게 동해는 말 그대로 인생의 무대였던 셈이죠. 3시간 안 나올 정도 가야 되는데, 어제도 2시간 나가다 날씨 났더라. 겨울 바다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거칠어질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오징어 배들은 돌발 상황을 대비해 항상 지근 거리에서 작업하곤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배 위치 많이 나왔지. 배가 약 한 20톤 오징어죠. 이 부분에 조합하면 오징어죠. 이 부분에 뭐 다른 뭐 개를 잡는다거나 그런 건 없고. 바다 나가면 뭐 전부 다 같은 업종에 체라기도 가도 체라기도 뭐 몇백 척이 막 거의 저렇게 돼 있고. 전부 그랬죠. 봐봐, 그걸 많이 돌려버려라. 그 암으로 그걸 많이 돌려버려. 얼른 그래, 놓지. 후포항을 출발한 지 3시간 반 만에 윤 선장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나면 힘들다는 게 바로 이게 자리 잡는 거. 조업 장소 자리 잡는 게 이게 힘들다. 가자. 드디어 닻이 내려집니다. 오징어 배의 닻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닻과는 다르죠. 배를 바닥에 고정시킬 목적이 아니라 조류와 함께 배가 흐르도록 만든 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물닻이라 부르죠. 오징어 체라기 조업 중에는 씨앙카를 놓고 하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한 거. 씨앙카가 잘 맞고 씨앙카 놓고 하는 게 잘 떼어야만이 물 조류하고 배하고 같이 떠다니고 하기 때문에 고기하고 같이 떠다니는 삼박자가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씨앙카를 놓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닻을 고정시키지 않고 띄우는 이유는
배가 오징어떼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만 오징어떼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드디어 해가 바다 건너편으로 사라지고 집어등 불빛이 밤바다를 밝힙니다. 힘차게 돌기 시작하는 10여 대 자동 조획기. 조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게 그 기능 동작 모든 걸 여기서 조사실에서 제어하는 자동 조획 제어. 하지만 이 배에는 자동 조획기 외에도 13대의 물레형 낚시 도구가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돌려서 오징어를 잡아내는 오래된 방식의 수동형이죠. 윤 선장이 비용을 마다 않고 수동형을 쓰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들은 잡는 거하고 우리 잡는 거하고 천지 차이야. 우리 100마리 잡으면 자들은 30마리밖에 못 잡아. 아, 왜요? 우리는 수동이잖아. 저건 자동이고. 자동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많이 잡지. 이처럼 오징어를 잡는 방법은 물레 낚시, 자동 조획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기계의 도움도 필요 없는 섬낚시죠. 몸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잡고 던져가지고 이제 던지기라고 이제 밤새 이제 흔들어줘야 돼. 흔들어야지 가만히 있으면 울겠습니까? 낚싯줄을 흔들어 야광질을 움직여주면 먹잇감인 줄 알고 달려든다는 오징어. 그 시간 갑판 한쪽에서는 밤참 준비가 한창입니다. 오늘 메뉴는 파 마늘 듬뿍 넣어 버무린 오징어 회무침. 아유, 힘듭니다. 진짜 예, 이거 파고 센 날에 선원들 안전 선박의 안전 그 나 때문에. 진짜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 나는. 오징어 회가 최고 맛이다. 역시나 있어요? 예? 꿀맛입니다. 처음 속달은 멀미, 다음 속달은 졸음에 시달리는 것이 오징어 배 선원이라 했습니다. 오징어 조업은 뭐 옛날에 처음에 배를 시작할 때부터 18살 때쯤 돼가고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것도 오징어 잡이고 예, 옛날에 그때는 이런 풀도 없었고 이 목선에 놓쳐 갖고 돛 달고 놓쳐 갖고 이거 호롱불 하나, 호롱불 그거는 이제 뭐 보이라고 호롱불 하나 켜놓고 아까만 밤에 오징어 잡는 거지. 뭐 옆에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뭐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8살 적 윤 선장은 그 호롱불을 담당하던 배의 막내로 시작해 오늘날 33톤 오징어 배의 주인이 됐습니다.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왔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온 윤 선장이건만 아직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바다의 날씨죠. 지금 바람이 정 이제 서풍이 부으니까 우리가 정 서쪽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쉽지만 이럴 땐 신속하게 철수하는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윤 선장이 50여 년 어부 생활 끝에 얻은 간단한 결론이기도 하죠. 하고 지금 이거 정면에서 와서 정면에서 이럴 때가 항해하기 제일 힘들죠. 13명의 선원을 이끌고 먼 바다까지 나왔는데 일찍 귀항하는 게 아쉽기만 한 윤용섭 선장. 오늘 잡은 어양은 지금 마리수도 2,600마리 정도 잡았어요. 그리고 또 오늘 뭐 제가 좀 조업을 좀 뭐 바람도 불고 하기 때문에 일찍 맞춰가고 그렇지. 천천히 잡으면 뭐. 새벽 5시. 조업을 일찍 마치고 돌아온 배들로 후포항은 불야성입니다. 오조가 하나 조선이 영전하시니까 입항 순서에 따라 전국에서 몰려든 상인들을 대상으로 경매에 들어가는 오징어. 올해는 예년보다 어획량이 많아 경매가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36,000원, 37, 강 한 통. 물은 얼마나 팔아주는 거예요? 예? 1,200개예요. 1,200마리? 예, 1,200마리. 고기가 좀 많이 나서 많이 안 비싸요, 지금만. 이렇듯 윤 선장이 잡은 오징어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서울행 활어차에 실립니다. 그리곤 몇 시간을 달려 기다리는 손님들과 만날 수 있겠지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울진 근해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어획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온난화와 중국 어선의 남획 때문이었죠. 하지만 작년 9월부터 다행히 울진 근해에 오징어군이 형성돼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제일 맞았어서 12월 달에 최고 맞았어서 하루에 뭐 만 마리씩 잡았어. 하루에 만 마리씩? 네, 만 마리 이상. 배들마다 거의. 우와. 올해 최고라 최고 몇년 만에 최고. 아무리 일거리가 많다 한들 어민들에게 풍어만큼 재미난 일은 없지요. 그건 바다가 살아있다는 의미고 바다에 기댈 수 있다는 든든함 때문입니다. 7번 국도, 겨울철 동해 바닷가를 달리다 보면 늘 정겹게 마주치곤 하던 건조장의 오징어. 그 오징어를 위해 오늘도 어머니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징어는 내장 버려요, 이렇게? 내장 버린 것도 있고 안 먹, 안 버린 것도 있고. 봄에는요 이게 내장이 맛있어서 이거 막 골라 먹거든요. 젓갈도 해 먹고요. 신김치 넣고 국도 끓여 먹고 소금에 좀 간해놨다가 쫄여도 먹고 여러 가지를 해서 먹어요. 건어징어 한 마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처럼 내장을 손질하고 널고 펴주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죠. 바람 불어가 눈물이 막 쏟아진다. 요거 딱 물 맞춰갖고 이 다리 또 다 이렇게 뒤져요. 눈물이 너무 많아. 손이 많이 가네요. 저는 안 잘라봤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13번 간대요. 소비자들한테 드시기까지. 오징어 한 마리에 손이 13번. 이렇게 옛날 어른들 풀해갖고 이렇게 물 맞춰서 하듯이 야로 그렇게 해줘야 맛이 있어요. 이제 2, 3일 후면 햇살과 바닷바람이 이 오징어들을 꼬들꼬들 잘 말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동해를 사랑하고 동해 오징어를 사랑하는 한 후포항의 오징어 배들은 또다시 먼 바다를 향해 출항을 서두르겠지요.